안녕하세요, 상의모입니다. 오늘은 제가 참외를 가지고 장아찌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. 그러면 오늘은 초록색 참외로 담으면 더 좋은데, 초록색 참외를 구하기 힘드니까 이렇게 노란색 다 익은 참외로 한번 해볼게요. 참외를 일단 깨끗이 씻어야 됩니다. 껍질째로 다 먹을 거니까 깨끗이 씻어야 되거든요. 간을 이렇게 잘라요. 실을 빼줍니다. 다 잘라놨으면 전 이거를 먼저 소금에 절일 거거든요. 소금에 절여서 참외의 수분을 다 빼낼 겁니다. 그래서 수분을 다 빼낸 다음에 이거는 된장에 박아도 좋고요, 고추장에 박아도 좋고, 또 간장물에 절여도 좋거든요. 자, 그럼 여기다가 이 파로운 자리에다 소금을 이렇게 좀 넣을게요. 굵은 소금 한 스푼씩 이렇게 넣어 놓겠습니다. 그러면 이게 절여지겠죠? 장아찌는 또 짭짤한 맛에 먹으니까 이렇게, 그래야지 이렇게 보관도 오래 되고. 이렇게 소금을 담아둔 다음에 일단 하루를 지켜보겠습니다. 참외에다 소금을 뿌려놨더니 밤 사이에 물이 이렇게 많이 생겼습니다. 이게 전부 소금물이거든요. 이렇게 절여지면서 소금 물이 많이 생겼죠. 이거를 전부 버릴게요. 긁어내겠습니다. 여기서 이거를 바람이 잘 드는 베란다나 이런 데서 하루를 좀 꼬닥꼬닥하게 말리면 좋은데, 지금 이 날씨에는 이거 말리면 바로 곰팡이가 생기거나 그럴 것 같거든요. 키친타월을요, 이렇게 좀 닦아냅니다, 물기를. 이게 좀 짜올 거예요. 근데 장아찌는 원래 또 짜게 먹으니까. 근데 저는 이게 있어서, 건조기 있죠? 식품 건조기. 건조를 시켜서 장아찌를 담을 거거든요. 참외장아찌, 비 오는 이런 장마철에는 해드시지 말고요, 건조하고 좀날 좋을 때 그렇게 해드세요. 그러면 이게 잘 건조도 되고 좋겠죠. 물기를 좀 닦아낸 다음에 건조기에 넣고 말려 보겠습니다. 4시간 말리니까 이렇게 됐어요. 이게 소금에 좀 절여져서 이렇게 말려졌기 때문에 여기 약간 먹으면 조금 짭짤한 맛이 나거든요. 고추장에 묻혀서 또 이렇게 넣어놓으면 이제 장아찌가 되거든요. 한번 묻혀볼게요. 이거는 고추장인데요, 그냥 고추장이, 아무 양념하지 않는 그냥 짜분 맛의 그 고추장인데, 그냥 여기다 이렇게 버무려 놓을게요. 이렇게 버무려 놓으면은 이 참외에서 또 물이 나오거든요. 맛있겠죠? 꼬들꼬들하게 요래 넣으면 아삭아삭하겠죠, 씹으면은. 자, 이렇게 수저로 바르니까 더 쉽네요. 이렇게 발라서 위에다 고추장을 좀더 넉넉하게 발라놓을게요. 완성되어 가고 있는데요, 뚜껑 덮어가지고 냉장고 넣어둘게요. 냉장고에 이틀 넣어놨다가 지금 꺼내보는 거거든요. 어떻게 돼 있는지 보시면 이렇게 고추장 묻혀서 넣어놓은 게 국물이 많이 생겼죠. 이렇게 국물이 생겼다는 거는 참외 안에서 그나마 있던 수분이 마저 더 빠져나왔고요. 한번 묻혀볼게요. 이걸 지금 먹어보면 되게 오독오독한 소리가 나거든요. 참외를 이렇게 제가 좀 썰었는데요, 여기다가 고추장을 넣으면 짜서 안 되고 고춧가루를 좀 쓸게요. 여기다 올리고당을 좀 쓰고요. 한 스푼 넣을게요. 방금 넣은 고춧가루는 그냥 이렇게 묻혀놓으면 잘 어우러지지 않거든요, 마른 고춧가루라서. 이럴 때는 장갑을 끼시고 빡빡 주물러야 돼요. 고춧가루가 같이 섞이거든요. 색깔도 좀 빨갛게 나오고. 마지막에 통깨 조금만 넣을게요. 통깨 약간 넣고요, 거뭇게도 조금만 넣을게요. 파를 조금, 제가 채를 좀 썼고요. 자, 통깨
이렇게를 조금만 더 뿌려주겠습니다. 참외장 아직 완성되었습니다. 다음 이어지는 영상에 또 참외 피클 하는 거 보여드릴게요. 참외 피클처럼 바로 먹을 수 있는 배합초 하나 하는 거 설명해 드릴게요. 매실 배합초로 가지고 여러 가지 몇 가지 반찬이 나온다는 거 보여드릴게요. 자, 이거는 식초예요. 그냥 이거는 양조 식초고요. 사과 식초도 괜찮습니다. 현미 식초나 감 식초처럼 향이 너무 진한 것만 피해 주시고 사과 식초나 양조 식초를 자, 종이컵 한 컵이고요. 이거는 진간장입니다. 진간장도 종이컵 한 컵입니다. 그리고 여기는 매실액을 넣어야 되는데요. 매실액은 넣어서 조금 달콤하게 할 거거든요. 새콤달콤하게. 매실액은 또 건강에도 좋잖아요. 매실액을 두 컵을 넣습니다. 이게 지금 500ml가 됐거든요. 저는 500ml를 만든 이유가 여러 가지 몇 가지를 해드리려고 한 거고 여러분은 이게 너무 양이 많으면 소주잔을 하시면 돼요. 씨를 뺀 다음에 참외를 씨를 뺐잖아요. 그러면 자, 먹기 좋은 사이즈로 잘라줄게요. 껍질 째로 먹을 거거든요. 이러면 참외가 4분의 1 크기죠. 이 참외는 사이즈가 크니까 4등분으로 해가 자르는데요. 참외가 커서 이 반찬통에는 반 개만 해도 다 들어갈 것 같네요. 매실액 배합초는 냉장 보관만 하시면 중간에 끓이실 필요 없고요. 이 정도 부어가지고 참외는 이렇게 해서 냉장고에 넣어놨다가요 바로 드시면 돼요. 그 다음 두 번째 이 배합초를 할 수 있는 건 바로 이 깻잎입니다. 깻잎 이거 한 단위거든요. 자, 씻었고요. 넣어놓고 당근은 그냥 예뻐라고 조금만 넣을게요. 청양고추예요. 매운 거니까 매운 거 싫어하시는 분은 안 넣으셔도 상관없습니다. 자, 청양고추 한 개 넣고요. 이 배합초를 부어 놓겠습니다. 이렇게. 자, 아래 위로. 자, 배합초가 자 이렇게 매실액이 매실 배합초가 이렇게 내려가도록 만들어주고요. 이 배합초가 좀 만능 배합초일 수도 있습니다. 보시고 깻잎이 좀 숨이 죽었다 싶으면 바로 드시면 됩니다. 참외 절임 됐고요. 그리고 깻잎 됐죠. 그 다음에 가르쳐 드릴 거는 양파예요. 양파는 채를 썰어도 되고 또 네모나게 썰어도 되고 어떤 모양으로 쓰시든 상관이 없죠. 너무 크게만 썰지 마세요. 너무 크게 썰면 좀 금방 먹기가 좀 그렇거든요. 자, 이거는 자색양파인데 꼭 자색양파를 쓰시라는 건 아니에요. 흰 것만 쓰셔도 돼요. 자, 전 있으니까 쓰는 거예요. 제가 오늘 이것저것 야채를 이렇게 넣는 거 보여드리는 거는 무엇이든 넣어서 이렇게 드시면 된다는 거 보여드리려고 그러는 겁니다. 오이도 아마 얇게 썰어서 이렇게 넣어놓으면 바로 드실 수 있을 거예요. 만약에 마늘을 좀 쓰시고 싶으시면 얇게 선을 써서 넣으세요. 여기에도 청양고추 있으니까 조금만 넣어볼까요? 아까 500ml 만든 매실 배합초를 여기다 부으면 이제 마지막 마무리입니다. 이렇게 하면 양파는 드셔보시고 몇 시간은 지나야 될 겁니다. 양파의 매운맛이 조금 빠져야 하니까. 자, 이렇게 하시면 즉석에서 바로 드실 수 있는 참외 절임, 양파 절임, 깻잎 절임 되겠습니다.